연습 안 했더니 영안 되네. 신사도 없는 사람. 난처한 사람입니다. Hello, my friend. Assalamu alaikum. This is K-drama. I am Seoul, Korea.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is is I am Seoul, Korea. 그리스 가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동영상 올릴 때마다 이런 거예요. My friend, Elena. Singer, Elena. Hello, I'm Pete and Beautiful. Elena,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Chris. Chris, 사랑한다까지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채널을 올리면은 꼭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한 번으로 꼭 봐요, 꼭. My friend, Chris, Singer, Elena. Hello, Pete and Beautiful. Elena,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Chris. Chris, 사랑한다까지 인사드렸습니다. 난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중투입니다, 이게 중투. 일단은 중투를 한번 보실까요? 중투입니다. 극황으로 지금 맨 마지막 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새파란 무지개 나와 있어요. 3번보다 배신 더 잘하는 게, 3번 못지않게 배신을 하는 게 바로 중투입니다. 중투. 이렇게 봤어요. 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두 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노대라고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생 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지니, 무슨 무지니, 뭐 당군 무지니, 허정 무지니, 아가씨 무지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중투로 이렇게 잘 나오다가 이렇게 생 무지로 갖다 변해버린다, 이게. 이게 인자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같은 형제관에서 제가 언젠가 동영상 올렸지만은, 같은 형제관에서 1m 70, 70막 이렇게 굉장히 70 이상 넘으면 괜찮은, 보통치가 넘으니까 괜찮아요. 난쟁이가 나오잖아요. 같은 형제관 중에서도. 그건 바로 인자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자. 이게 인자끼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분, 난초를 기르다 보면은, 중토가 이렇게 걸거든요. 근데 3반은 이렇게 나오다가 싹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구이되면 또 나오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 무지로 나올 때 황당합니다, 이게.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무명 이렇게 별로 안 비싼 거 하지만은, 비싼 수백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은 세력을 확장을 해야 돼요. 일단 찍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다가, 우리가 동물도, 그 유전자 이렇게, 뭐, 진돗개라든가, 말, 이런 거, 소라든가, 그게 막그 좋은, 힘 좋고, 이렇게, 그런 종자만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무지로 나왔을 때는 넣어뒀다가, 일단은 생무지는 생무지대로 분갈이 딱 잘라가지고, 화려한 것만 이렇게, 우수 품종으로 개발을 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토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아주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주 극황으로 잘 나왔어요. 입이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키도 않고. 극황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무지로 확 나온다, 이게. 그러면 놔뒀다가 내년 봄에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가을철이나 분갈이 할때 생무지로 확 잘라가지고 무수 종자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잘 나와요. 이게 배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취미를 하기 때문에 돈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데, 수백만 원짜리 막 비싼 낱조 사왔을 때 진짜 열받을 겁니다. 중토가 이런 겁니다. 3반은 소멸성 3반, 뭐 끝3반 이러다가 또 봄에 화려하게 또 나왔다가 싹 없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3반 뭐 여자 마음같이 배신한다고 그래, 사람 마음같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토는 더 그래요. 더 황당합니다.
흔해 빠진 게 3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번은 봄에 나올 때 화려하게 나왔다가 소멸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백봄은, 여백봄은 이렇게 완전히 생무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으로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이 생무지에서 또 이렇게 화려하게 나왔다, 이게. 얼마나 부분. 참 웃어. 이런,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뭐 재밌다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또. 아, 이렇게 생무지에서 금년 쪽은 이렇게 나왔다. 내년에는 또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너무 질서 투여하지 마시고, 너무 질서만 또 하지 마시고, 조화를 잘 내리면서 하다 보면 좋은 종자목을 낼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 중토가 가장 생무지로 많이 나온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나요?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세력을 많이 길러요. 길러가지고 좋은 종자만 고르고 또 생무지는 생무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난초 배양하는 그런 또 취미, 재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냥 취미래요. 돈 벌러 가는다. 베란다에서 무슨 돈 번다고 재테크지만, 재테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인데, 무슨 베란다에 돈 벌어. 그럼 하우스 수천 번, 수만 번은 사람 돈 얼마나 벌면 그 사람들 다 죽는 소리 하는데. 난초 80%는 돈 못 번다고 봐요. 20%만 돈 버는 거예요. 난초, 예, 난초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좋아요, 구독. 바이바이.